1살 연하 여친과 7개월째 연애 중인 35살 고민남입니다. 소개로 만난 여친을 처음 봤던 날 왠지 그녀와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는데요. 거의 뭐 100명 중에 95명이 이런 생각을 해요. 신기하게도 여친도 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100명 중에 95명이니까 당연히 이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니요. 처음에 사귈 때 막 끌어오를 때는 다 이런 생각을 하죠. 부정을 못 하겠네요. 네네. 오빠, 난 30살에 꼭 결혼하고 싶었다. 근데 눈 떠보니 34살이네. 4년이나 늦어졌어. 걱정 마. 내가 데려갈 거니까. 오빠, 나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올해 안에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우와. 우리 동거하자. 우리 동거하자. 서로한테 좋은 남편, 아내가 될 수 있을지 빨랑 알아보는 거야. 어때? 여친의 말대로 서로에 대해 빨리 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만난 지 2주 만에. 만난 지 2주 만에. 뭐? 만난 지 2주 만에? 빠르다, 빨라. 우와. 정말. 다 털려봐야 정신 차리지. 우와, 2주. 2년이 아니고? 만난 지 2주 만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반겨주는 여친, 함께 먹는 야식, 그런 알콩달콩한 걸 기대하면서요. 징. 징. 혜미야, 연락 온 것 같은데 확인해 봐봐. 아, 오빠 여자한테 연락 온 거야. 아, 이거 봐봐. 아, 뭘 여자, 보여줘. 여자. 안 보여줘도 돼. 아, 이거 봐봐. 내가 말했지? 절친 혜정이. 아, 밤 12시 넘어서 연락 오면 누군지 궁금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오빠 잠기 밝으니까 12시 이후로는 연락 안 오게 할게. 난 정말 오빠한테 좋은 아내가 될 거야. 아이고야. 오후 늦게 연락을 받으면 누구한테 온 건지 꼬박꼬박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괜히 저도 모든 연락을 공유해야 할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한 번은 제 친한 친구들을 소개해준 날이었는데요. 손병호, 게임! 나 사랑하는 사람 접어. 남자 접어. 오빠 너 접어. 마셔 마셔! 이게 뭐야? 계속 준석이만 공격하시네. 허? 야, 준석아, 형수님 좀 봐봐. 맥주잔에 반을 소주로 채웠어. 와... 너 완전 보내버리려고 하시는데? 아이, 그만해. 나 벌써 취했어. 나 더 못 마셔. 아, 내가 얻고 가면 되지. 아, 마셔 마셔. 조금 마셔. 뭔가 의도가 느껴져. 누구랑 맥이나 보다. 여친 덕분에 완전 만취해버렸고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다음 날 겨우 출근을 했는데 여친에게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뭐야 뭐야, 무서워 무서워. 엄청 왔어. 사실 어제 오빠 주사 확인해보는 날이었거든? 아이고야. 함정이었네. 이걸 찍어놨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고 있는. 옆에 사람한테 기대서 자는 게 오빠 주사인 것 같더라. 뭐야. 그러다 아무한테나 기대서 자겠어. 아, 어제 네가 너무 먹였잖아. 평소에 저렇게 마시지도 않아, 나. 여튼 나랑 있을 때 빼고는 밖에서 술 한 방울도 안 마셨으면 좋겠어. 그래줄 수 있어? 맥주 한 잔도? 아니, 사회생활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한약 먹는다고 하면 되잖아. 완전한 사육이 시작됐다. 그리고 저번에 나 설거지 할 때 그 소매만 걷어주고 갔잖아? 이게 뭐야? 그럴 땐 내가 할게, 나와! 라고 해줘야지. 우리 오빠 좋은 남편 되려면 아직 배울 게 많네? 아, 그거는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피곤하다. 알겠어. 아, 그리고 쇼핑하는데 500만 원 썼다고 했을 때. 어? 쇼핑하는데 500만 원 썼다고 했을 때. 어?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는 건 잘했어. 이게 뭐야? 너무너무 칭찬해. 아우, 내가 사실 오빠 반응을 보려고 거짓말을 좀 해본 거거든? 네가 뭔데? 이건 좋은 남편으로 합격? 심사위원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테스트의 기준이 네.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게 좋은 아내의 기준이고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남자친구 불편한 거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불편함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잖아. 내가 500만 원 써도 아무 말도 안 하는 남편. 그게 뭐야? 진짜 요즘 사람들 빠르게 구매하고 뭔가 빠르게 비교 분석하고 여행 갈 때도 엄청 실시간으로 막 체크하잖아요. 그 성향 그대로 사람을 고르는 느낌이에요. 이 남자가 바깥으로 잘 보이는 조건이 자기한테 되게 신랑감으로 딱 테스트를 받은 거야. 근데 나머지는 조금 시간을 좀 들여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동거를 시작하고 빨리 알아내서 자기한테 마음에 아는 것, 안 드는 것들을 빨리빨리 고치게 해서 주입식으로 진짜 결혼할 마음은 있는 거야. 아 근데 애초에 저 남자분은 평소에 마셔보지도 않은 양을 저 테스트 때문에 마셔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기대서 자지 그럼 오서 자? 서서 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저만큼 먹이면은 어디든 기대서 아니, 자요. 아니 술을 안 먹어도 기대서 자. 지하철에서 우린 기대서 자. 자, 좋은 아내가 되겠다며 연락 온 사람을 공유한 여친 속마음은 보였을까요? 너도 해. 해라. 너도 까. 해. 시켜. 너도 그렇게 해라. 저는 너도 이렇게 해라는 마음 전에 되게 좋은 신부감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증명하려는 그렇죠.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행동을 통해 암묵적으로 좋은 부부란 비밀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한 방에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무슨 법전을 만드는 느낌이에요. 우리 둘 사이의 법은 이래야 돼라고. 여러분들은 만약 결혼을 한다면 결혼 전에 꼭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전 이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MBTI. MBTI. 맞아요. MBTI 진짜 좋아해. 아,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굳이 결혼 전에 확인하는 MBTI. 아, 그 뭘 또 진짜야 컨셉이. 아니, MBTI 되게 좋아해. 아, 별로 안 좋아. 할 것 같아. 진심이잖아, 저 눈빛이. 제 컨텐츠 봐봐, MBTI밖에 없어.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빚이나 대출 빚. 뭐 이런 거는 빚은 우리가 좀 알고 가야지. 이건 알고 진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언니 오빠들 현실적이다. 아니 모르고 들어갔다가. 아니야. 빚은 진짜 알아야 돼. 저는 혈관 건강을 테스트하고 혈관 건강을 테스트하고 혈관 라인이 중요하다. 네, 혈관이면 곧 그것이네요. 네. 네 혈색, 혈색.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혈색을 얘기한 거예요. 여친의 기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보려고 노력하고 있던 어느 날 퇴근 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기요. 이 기구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저 레그프레스라는 기구인데 엉덩이랑 허벅지 운동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아, 죄송한데 제가 자세를 몰라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 들어 올리는 건데요. 네? 엉덩이랑 허벅지의 자극을 느끼시면서 하면 돼요. 와, 근데 운동 진짜 자주 하시나 봐요. 완전 꿀벅지. 완전 꿀벅지. 혹시 여친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 번호 좀. 아, 죄송합니다. 좀 제가 곧 이제 결혼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열심히 운동하세요. 웬 어여쁜 여성분이 기구 사용법을 물어보는 척 다가오더니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번호 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싶어서 기분 좋게 운동을 마치고 나왔는데 여친에게 톡이 왔습니다. 재밌죠. 아야. 곧 결혼하시는 오. 멋진 오빠님. 곧 결혼하시는 오. 멋진 오빠님. 어 완전 꿀벅지세요. 운동 끝나셨나요? 나 진짜 완전 감동. 아이 미쳤나 봐. 이게 뭐야? 아까 헬스장에서 본 여자. 어, 내 절친이야. 번호 물어보라고 시켜봤더니 역시 우리 오빠 안 넘어갔네. 역시 우리 오빠 안 넘어갔네. 아 짜증나. 이거 사연을 왜 보냈어? 아예 아무 의미 없이 단지 재미로 그랬다는데 솔직히 테스트 당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결국 전 처음으로 그녀에게 화를 냈고 여친도 제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기분 나쁠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약속했습니다. 얼마 후 주말에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식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 나왔어. 아, 미안해. 바빠서 한동안 못 왔네. 아이고, 어쩐 일이냐, 말도 없이. 아, 오랜만에 도와드리려고 왔지. 주말이라 바쁘잖아. 아이고, 주말 알바 써가지고 그나마 괜찮아. 저기 철판닦는 아가씨 보이지? 저 아가씨도 우리 동네요. 저번에 집 앞에서 봤어. 근데 검성이요, 일을 그렇게 못해.
그런데 주방에서 철판을 닦고 있는 주말 알바생의 뒷모습을 유심히 보니 묘하게 여친 같아 보이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얼마 전 주말부터 자격증 스터디 모임에 나간다고 했었거든요. 뭐야? 혹시 너 혜미? 어? 오빠? 아씨, 조용히 해. 나 아는 척하지 마. 어머니한테도 말하지 말고. 여친인 거 얘기 안 했단 말이야. 엄마야, 안 보크다. 이게 뭐야? 여친인 거 얘기 안 했단 말이야. 엄마야, 안 보크다. 이게 뭐야? 무섭다, 진짜. 어머니가 식당 하시는 걸 알고 있었던 여친이 제게 말도 없이 식당 주말 알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저희 본가 앞에까지 가봤다는 사실에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니,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하면 되지 왜 말도 없이 이렇게 온 거야. 아니, 오빠 어머니 어떤 분일지 미리 확인 좀 해보고 싶었어. 아. 오빠 어머니 어떤 분일지 미리 확인 좀 해보고 싶었어. 아, 예스. 됐어. 사람이 평상시 모습을 좀 봐야지 좀 정확히 알 수 있잖아? 아니, 본가는 어떻게 알고 간 거야? 우리 엄마 따라가 본 거야? 아, 그게 자란 환경이 그 비슷한 게 중요하니까. 아, 오빠 이런 거 물어보면 속물이라고 싫어할까 봐 그래서 몰래 알아보려고 그랬어. 속물이야. 여친은 저와 연애가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결혼 조건에 부합하는 남자인지 테스트하는 중인 걸까요? 이제는 그녀가 저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자, 고민남에게 부모님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되는데 여친이 식당에서 알바를 한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열심이다. 열심히야. 잠입수사. 미래 시어머니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러 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사람인지. 네가 뭔데 테스트를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긴 지금 최고의 신부감이거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걸 전혀 느끼질 못하는. 그래서 무섭다. 어머님이 나 이 결혼 반대다. 나가! 내가 시어머니면 내가 이 남자의 가족이라면 너무 무서운 여자다. 잠입한 이유를 알았네. 하루 매출 얼마 나오는지 몰라고. 당연하죠. 그리고 매출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모든 걸 보러 간 거예요. 결혼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상대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자연스럽게 이제 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게임하다가 이따 저녁 뭐 먹을 건데 재산이 얼마야? 재산이 얼마야? 자연스러웠어. 이게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데? 거야? 저는 뭐 결혼을 준비해 본 적은 없지만 제 경험상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알게 됐거든요. 그렇죠.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 이거를 막 어머니 가게에서 잠입으로 일하면서 알아내지는 않아야지. 사실 자기한테 유익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봤을 때 무슨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 필요해 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 놓지 못하는 건 이거는 그 매력이 뭘까? 이렇게 정떨어지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원숭이 잡는 방법 아세요? 뭐요? 그 원숭이 손가락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야자나무나 이런 거 파가지고 그 안에 넣고 그 안에 엄청나게 맛있는 디저트를 넣어놓는데요. 아 맛있겠다 냄새난다 하고 잡는데 주먹을 쥔 채로는 나올 수가 없어. 그게 빠지지 않는 사이즈로 해놓는 거예요. 그걸 빼려면 내려놓고 하면 빠질 수 있어. 근데 저는 못 놓는 거야. 고민남이 극작 같아요. 놓으면 당신은 자유롭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자를 붙잡고 있는 건 자신이니까 못 빠져나오지. 그럼 이거 다 그냥 다 패키지로 가는 거죠. 자, 고민남이 결혼에 적합한 남자인지 알아보고 있는 여자친구에게요. 고민남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최종 판결 부탁드릴게요. 이 여자분이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테스트를 통과하면 여자친구가 만족이 되고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럼 통제가 가능해요. 아까 봤잖아요. 술 취한 거 보고 그치. 술 먹지 마라. 어머님이 별로야. 본인 기준에 안 맞는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아. 어머님이랑 연 끊어라. 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이 돼 있는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여자로부터는 저는 당장 도망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내 연인으로 내 곁에 두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본인을 한번 돌아볼 기회가 아닌가. 무엇보다 가장 최악은 어떤 순간에도 내가 테스트를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의심을 계속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텐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지금이 바로 헤어질 기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지나가면 결혼 못할 것 같고 이 정도의 어떤 나한테 관심을 보여준 여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치명적인 결점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만 잘 단속을 하면 되거든요. 조정을 하고. 근데 결혼을 하면 상대방의 결점도 내가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정말 유익한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꼭 따져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인지라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되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건 조금 부족하구나.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당신은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본인 생각에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결혼을 위해서 이번 연도 안에 뭐 달리는 경주마처럼 뭘 가시는데 결혼? 이렇게 해서 쉽게 될까요? 저는 이쯤에서 멈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본성을 100% 다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사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다? 결혼을 하면 이분은 내가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해질 뿐이에요. 이 사람이랑 또 헤어져서 오히려 더 좋은 행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잘 이별하세요. 또 스트레스 고.